안녕하세요, 마이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디지털 모터보호 제어 장치 시퀀스 결선을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영상 보신 분좀 눈치 채셨겠지만 진짜 간단해요. 이거 할게 없더라고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도면을 잠깐 다시 볼게요. 일단은 CT에서 나온 전류값을 이쪽으로 입력을 해줘야 돼요. 1, 2, 3, 4번에 C1, C2, C3, C0 그리고 ZCT의 출력을 4번, 5번에 물려주고요. 그다음 7번이랑 8번이 이제 220 조작 전원이에요. 그래서 220을 계속 가하면 되고, 그리고 그다음에 9번이 전자접촉기 코일로 가네요. 그리고 지금 여기 오토는 지금 이거 LOP 안 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7번이랑 10번에 220을 가하면 돼요. A 접점, 오토 접점. 그리고 상태 표시는 이 전자접촉기의 상태 표시, 가동 여부, 모터 가동 여부는 보조 접점으로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부하부터 할게요. 부하 케이블부터 해 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휴즈를 안 갖고 왔네. 휴즈는 생략하겠습니다. 휴즈 있다고 생각하고요. 자, 일단 여기 R상에서 이렇게 들어간 다음에 여기 이제 관통을 하는 겁니다. 관통을 해서 ZCT죠, 이게. ZCT 관통을 해서 여기 한 가닥 넣고요. R상, 그 다음에 S상 여기 관통, 이게 MCT라고 하네요. 뭐 멀티 CT인가요? 여기도 관통을 해서 여기다 놓고, T상도 이렇게 해서 부하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모터로 나가면 되죠, 이건. 그리고 MCT를 먼저 해볼게요. 앰프로를 사면 MCT까지 같이 줘요. 그래서 여기서 선이 나온대요. 그래서 여기서 네 가닥이 나오는 거죠. 처음에 1, 2, 3, 4번에 물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와서 1번이면은 이쪽이죠. 1번. 점을 찍어 볼까요? 1번. C1, C2, C3, C0 이렇게. 여기 사면 요 색깔이 있대요. 그래서 색깔 맞춰서 하면 됩니다. 요 그다음에 나와서 C2, 그다음에 C3, 그다음에 나와서 C0. 그다음에 이제 ZCT, KL이죠. KL은 4번, K가 5번이에요, 5번. 여기 만약에 K가 있다면 이렇게. K가 5번이고 여기죠. 그다음에 4번이 L이네요. 여기 한 가닥 더 나와서 4번, 여기 하나 더 물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CT랑 ZCT는 다 했고, 그 다음에 휴즈는 없다고 치고요. 일단 휴즈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R상에서 와서, 여기죠? R상에서 와서 7번으로 들어가요. 7번 여기가 7번이네요. 네. 7번 들어가고, 그 다음에 7번 가서 오토 지나서 10번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오토 접점이라 그러면 오토 접점은 바깥에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럼 7번에서 말상에서 와도 되는데 7번에서 가겠습니다. 7번에서 나와서 여기 하나 물려주고요. 그다음에 7번에서 이제 쭉 오토로 가겠죠. 그다음에 오토에서 온 선이 요 10번에 물리는 거예요. 여기 10번인 거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10번, 이렇게. 여기 10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쪽에 바깥에, 저 바깥에서 이두 가닥이 이렇게 해서 뭐 이런 식으로 연결이 돼 있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죠? 이게 DDC에 있는 A 접점이죠. 이게 붙으면 이제 오토로 작동되는 거니까. 예, 요겁니다. 여기 오토 접점이고, 그 다음에 9번에서 코일로 가는 거네요. 9번이면 여기죠. 9번에서 요 전자접촉기 코일 요 사이, 여기 9번에서 여기서 여기다 하나 물려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N상,
엔상은 8번과 코일밖에 없네요. 자, 8번, 그 다음에 코일. 여기, 그죠? 엔상은 여기 없죠, 원래. 이렇게 돼요. MCC는 보통 3P를 써요. 그래서 엔상은 부스에서 와요. 저 부스 뒤에서 왔다고 치고, 이렇게. 그래서, 요 코일, 이거 하나 물려주고요. 나와서, 8번. 8번 여기다 물려줍니다. 그럼 이제 다 했는데 전자접촉기가 가동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 저쪽으로 신호를 보내주고 싶어요. 그럼 여기 보조릴레에 있어서 A접점을 끌어가느냐 그거 안 하죠. 요거죠 요거 보조접점 요거 여기다 딱 껴요. 이렇게 딱 꼈어요. 그리고 요쪽에다가 A접점을 하나 보내주면 되는 거죠. 요게 아마 여기 왼쪽이 A접점일 거예요. 여기랑 여기랑 이렇게 해서 한 가닥을 이렇게 해서 한 가닥 물려주고 그다음에 밑에서 나와서 이렇게 한 가닥 물려주고 그러면 요거는 이제 DDC로 가는 거고 요거는 DDC에서 온 거죠. 예. 그다음에 덕트를 한번 덮어볼게요. 자 이렇게 덕트를 덮었습니다. 여기 하나 더. 자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이제 어떤가요? 되게 간단하죠. 그러니까 뭐 전원 주고 코일이랑 오토 접점만 붙이면 돼요. 뭐 자기 유지구 뭐고 뭐온 오프 뭐 셀렉터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죠? 배선이 상당히 간단해집니다. 예. 이제는 뭐 이런 시퀀스 딱 나오면 뭐 진짜 그냥 딱 보이죠. 그냥 대충 어느 정도 그죠? 이 정도는 이제 보이셔야 돼요. 이 정도는 오히려 직입기동 시퀀스보다 더 간단해요. 지금 보니까 그죠? 이렇게 해서 디지털 모터보 제어장치를 시퀀스를 개선해 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